지금은 매직 풍선으로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요, 260 풍선 이렇게 4개. 4개 하더라고요. 그리고 5인치 스마일 하나. 5인치 스마일 하나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바람을 빼고. 이렇게 4개를 끝까지 불어서 바람을 다 지금 빼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 하나를 제외하고 세 개를요, 길이를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빼고, 많이 늘려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 하고 또 다시 한번 빼고. 핑크색이 많이 들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요 세 개를 반을 잡고요. 얘도 반을 잡고요. 빠져 같이 연결. 얘도 반을 잡고 여기다가 같이 연결. 자,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쵸?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휘어지는데 끝부분에 탁구공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한 뼘 이상,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 정도를 이것도 따주고요. 같이 연결. 자,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노란색 끝을 탁구공. 다시 똑같이. 똑같이. 이 정도 길어요. 또 한 번 빠주고요. 다시 또 탁구공, 탁구공. 그 다음에 이거,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 정도 길어요. 다시 또 탁구공. 자, 그 다음에 흰색이죠. 노란색. 서로 대칭이 되게, 서로 대칭이 되게 합니다. 다음에 다시 탁구공. 이게 한 25cm 되겠죠?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까지 길이가 25cm. 다시 탁구공. 다시 맨 처음 시작했던 거 있죠? 이 부분에다가 같이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이대로 그쪽까지 한 번. 자, 다음 위치를 다 한쪽으로. 다 한쪽으로. 다음 위치를 다 한쪽으로. 이렇게 가시 됐죠? 그 상태에서 이 5인치 스마일 풍선, 5인치 스마일 풍선을 풀어서 스마일을 했죠. 스마일 했죠. 한 번 타이트하게 묶어서. 타이트하게 묶어서. 주둥이 쪽 있죠. 주둥이 쪽을 다시 이렇게 붙여서 타이트하게 묶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예쁜 방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로 우산의 손잡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 우산의 길이가 이 정도, 이 정도, 손잡이 이 정도, 이 정도 있죠. 약간 더 길이 이 정도. 꼬아서 여러분 쉽게요. 이 정도 깠죠? 그리고 이거를 터뜨립니다. 이것을 터뜨려서 이 정도 잡고 바람을 빼서 다시 한번 묶어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터뜨려서 하나, 하나, 둘, 셋. 터뜨려서 하나, 둘, 셋. 터뜨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면 멋있게 휘어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예쁜 우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풍선 대통령이었습니다.